반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고 싶은데 지금 시작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떴다.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네,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요. 생일 맞이 VM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과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 켰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돌이라면 응당 생일날 VM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웅아 생일 축하해 하고 그 웅공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우리 웅이가 이제 50의 절반이 넘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도 있답니다. 예쁘죠? 또 이렇게 제가 또 분홍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분홍색으로도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응금 오메데토 아리가토 고제이마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예쁘죠? 배경 마음에 듭니다. 여기 옆에는 풍선도 있고요.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그 뭐지? 생일 컨텐츠는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제가 생일 컨텐츠에서 그거 했잖아요. 뭐냐? 도라에몽으로 사진 찍었잖아요. 도라에몽으로 사진 찍은 거는 다들 보셨나요? 도라에몽으로 사진 찍고 진구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사진을 이제 제가 뒤에다가 사인이랑 메시지를 써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몇 장 보여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짜잔 귀엽죠? 이 엽서? 이 사진을 받으시려면 꼭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 화면을 캡처하셔서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캡처해가지고 응모해주세요. 이거 봐. 예쁘죠? 사진이 어우 이건 좀 기괴하다. 이거 이거 봐. 너무 기괴해. 보여요? 너무 기괴해. 와 기괴한데 그 진구랑 웅구랑 웅라에몽은 아마 랜덤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구가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웅라에몽입니다. 기괴한 건 웅이가 같죠? 내가 싫어서 드리는 거예요. 웅구 쪽이 좀 귀여워. 웅구 쪽이 좀 귀여워. 이게 봐. 웅구 쪽이 좀 귀여워. 웅구 쪽이 좀 귀엽습니다. 웅구 쪽이 좀 귀엽고 그리고 여러분 도라에몽은 도라에몽은 다섯 장이에요. 도라에몽은 다섯 장이고 진구, 웅구는 세 장이다. 그래서 아마 받으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웅라에몽을 받으실 겁니다. 나 기괴한 거 좋아해 라고 하시는데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막 기괴하진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사인을 좀 해볼게요. A, B, 6, I, X, 웅, 웃음. 이렇게 사인을 좀 해드리고, 사인을 먼저 싹 다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웅라이몽 갖고 싶을 것 같아. 귀여워. 이거 봐. 뭐가 기괴? 귀엽기만 하구만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 사진이 기괴. 난 이게 좀 기괴한 것 같아. 이거에 자세히 보면 그 뭐지? 하얀 색깔이 다 뜯어져 있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되게 할로윈 같은 느낌? 좀 징그러워. 그리고 웅구에도 사인을. 이거는 공주 다이소 그거 거시기 그거 한 거. 이것도 너무 귀여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다 맞췄고요. 이제 뒤에다가 멘트를 짧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쓴지는 또 말을 또 못 해드리니까 말해도 되나요? 도라에몽 공포 게임에 나올 것 같아. 좀 근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사실은 진짜로.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당신은 웅라에몽 사진에 당첨되셨습니다. 조금은 기괴하지만 그 속에 귀여움을 찾아보세요. 케이크 좀 먹으면 돼. 행운의 웅라이몽. 케이크 좀 먹을게요. 좀. 안에 초코다. 요즘 이런 케이크가 진짜 유행인가 봐. 이렇게 레터링 케이크. 오! 맛있어. 버터크림? 생일 축하 노래 안 부르네. 어머 어떡해. 불러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저는 세 살이니까 세 개만 꽂도록 할게요. 불. 아, 뜨거워. 어우, 뜨거워.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웅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소원 빌게요. 웅아 생일 축하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 들어와. 여러분, 깜짝 온 손님이 계십니다. 어머나, 입술이 왜 이렇게 파래? 여러분, 짱구가 왔어요. 아니 너 오늘 숙소에서 이거 입고 온 거야? 아, 자려고 하는데 오라잖아. 아. 여러분, 손님이 오셨어요. 아, 자려고 누워있는데 내가 왔잖아. 그니까, 왜 왔어? 나 축하해주러 온 거잖아. 어, 혼자 초 불고 있어서 내가 왔잖아. 오케이, 저거 들고 잠깐만 여기다. 의자 들고 들어와, 부진아. 내 얼굴 좀 확인하고. 아, 근데 어차피 얼굴은 안 보여. 그 선글라스 껴가지고. 아, 나 바보 아니야? 나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어. 나 맞네. 나 언제 나오지? 이걸로 봐야, 너 지금 안 나와 이제. 근데 그거 같아. 네 선글라스 옛날에 그 퍼피레드라고 있거든? 퍼피레드에서 1900원에 파는 보잉 선글라스 같아. 여러분, 깜짝 온 손님 짱구를 모시겠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나요? 저 제 생일을 위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초를 또 혼자 볼까봐 이렇게 와줬어요, 같이. 진짜 천사 아님? 우진이가 저를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짱구와 옹라에몽 좋다. 근데 이 사진 보고 어땠어? 뭐 어때? 또 이랬구나. 좀. 또? 형이 부끄러워? 아니 제가 그 뮤뱅 그 뭐지? 뮤뱅 제가 팬 매니저를 했었잖아요. 그때 포카를 또 나눠드렸었는데 우진이한테도 하나 줬거든요. 근데 우진이가 그거 어디다 놨어? 모르겠는데. 어? 그 마지막에 형이 마지막에도 챙겨줬잖아, 퇴근할 때. 아, 몰라. 내가 챙겨야 돼 그거? 이럴 거 왜 왔어? 우진이한테도 챙겨줬어요. 우진이랑 몇 명 있어요. 왜 그래? 나야. 그건 너야. 이건 대위. 이건 동현이. 이걸 왜 이리 와 가져와. 하지 마 이런 거. 싸워?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진이 잠 옷 입고 온 거냐고 그러는데? 너 선글라스 켜서 안 보이잖아? 이렇게 앞까지 갖다 줄게. 어, 나 좀 심각한데? 아니야, 근데 되게 그거 같아. 해외 가수, 한국어 잘 못하시는. 너무 심각한. 이게 무슨 컨셉이야? 우진이가 저 축하해준다고 또 숙소에서부터 왔어요. 혼자서. 그것도. 매니저님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혼자서 이 잠옷바람으로 터덜터덜 온 거야. 근데 초 불고 있어서. 잘했어요. 이 케이크 좀 먹고 가. 맛있더라. 먹어봐. 아, 먹어봐. 안 먹어. 아, 먹어봐. 안 먹어. 슈! 옳지!
웃기네. 너 여기다 한마디 쓸래? 싫어. 없어. 금쪽이가 금쪽이를 돌보네. 맏형 모먼트 이런 거? 너 진심 이런 거 같았어? 응. 그 선글라스 끼고? 응. 그냥 이 밤에? 지금 9시 40분에? 그냥 약간 모임 선글라스를?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응.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약간 내한놈 느낌으로. 아, 내한 역삼으로 내한 느낌으로? 내한 호텔 이쪽이야. 아, 호텔 이쪽이야? 어, 이쪽 근처. 아, 저기 신라스테이? 응. 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가 여기서 갈아입은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온 거예요. 와. 눈이 눈을 왜 그렇게 눈 눈을 왜 그렇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까이 보여줄게. 예. Yeah. 오케이. Okay. 오늘의 TMI를 말해달라고. TMI 좀 그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TMI 좀 봐. 너무 많이 얘기했어. TMI. 귀가 이렇게 빨간데요, 귀가. TMI. 응. 너무 진보해요. 간지 철철이네. 간지 철철. 아니 내 생일 아니야 이거? 그니까 내가 놀리는 사람 같고 네 생일 같아. 뭐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올 생각을 했어? 아니 그냥 왔는데 아유 집에 갔는데 잘라는데 오라고 했어. 저는 이제 올 마음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왔어요. 부예마? 아니 다들 저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생일 축하하러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치 너 그 뭐지 아까 팬사 끝나고 어떻게 부예 한번 가줘? 이랬잖아. 그쵸. 근데 진짜 와줬네. 와. 케이크 먹여달라고요? 못 드시잖아요, 드려도. 초코도 일본어 달래. 일본어. 일본어 한번 해. 용고 무스카시. 무스카시 그나이요. 오마이 조즈다요. 조즈다. 조즈 잔나이. 지금 다 알아듣잖아. 조즈다요. 아, 예, 예. 니혼고, 니혼고 대 하나. 에, 시대. 니혼고. 아, 니혼고가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오사카에서 하이. 오사카도 아보라서 마타데타 이 야야 오사카잖아요. 도쿄다요. 아 도쿄. 어, 도쿄노 아보라서 아 얘 그 뭐지 일본어 해보라고 하면 아보라서 마타베타이밖에 안 해. 아보라서 마타베타이 데스. 왜 왜냐면 아보라서 마가 오이시 데스. 오이시 갔다가라. 그래서 그런데 일본 다시 가면 일본 있다라 맞다 있다라 있다라 어 이소바 아이 이소바 아이 아 아브라소바 타베타이. 이유네. 아브라소바 진짜 이유네. 뭔 컨셉이냐고. 진짜 어디서 이상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야, 근데 나도 어이가 없는데 에비는 얼마나 어이없을까? 진짜. 진짜. 좀 먹어봐. 맛있어. 이상한 사람 같대. 근데 사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오면 이상한 사람 맞지? 저 풍선은 뭐예요? 이거요? 이거 해피 버스데이. 헬륨 아니야. 이거 입으로 잡힌 거. 저 모자 왜 안 써? 모자 써. 아, 그래? 모자도 좋은 거 아니야?
행복해. 우진아 행복해 형. 우진아 형. 우진아. 우진아 형 행복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아 왜? 가지마. 얘가 못 치잖아요. 아 코에 다 들어갔어. 왜요? 어 근데 그거 같아. 할리퀸. 할리퀸 같지 여러분. 할리퀸. 할리퀸 같지 않아요? 아 모자는 드라이 맡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오늘 들어와봐. 아 아, 잠깐만. 아, 씨. 잠깐만. 잠깐만, 너 없게. 잠깐만, 너 없게. 여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잘라, 잘라. 뭐, 머리 잘라야지, 뭐. 어떻게? 지금 선글라스에 머리 꼈어, 지금. 이거 봐. 머리카락 뽑혔어.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재밌어. 지민은 또 왜 그래? 와. 그래? 모자 닦아줘. 심해요, 저?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지금 회사? 지금 회사 직원분들이 난리. 어머. 어머. 아, 근데 할리퀸 같아. 그치, 할리퀸. 네, 여러분, 이제, 한번 메시지 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야죠. 메시지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귀염을 잘 찾아보세요까지 썼는데 저는 지금 할리퀸이에요. 퀸이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하나 끝. 갈 거야? 갈 거야? 왜? 왜 쳐다봐? 우진아? 어? 나도 줘! 나도 그거 줘. 아, 내가 어떡해. 망했어. 괜찮아요, 여러분. 드라이 맡기면 세게 새거가 된답니다. 지금 우진이가 모니터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 그 지금 저 이거 찍고 있는 거. 아니, 술 마시고 왔냐고? 아니요.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일단 할 건 하고
아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못 닦아서 그냥 이러고 하지 뭐. 귀여운데 뭐 이것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님. 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가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 쓸 건데요. 이게 제가 멀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브이앱 중에서 이렇게 쓰면 자꾸 막아 떠버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브이앱 끝나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그냥 소통합시다. 이거는 피자고요. 왜냐면 이게 막았다. 응아 그거 응모 어디서 해? 카페요. 카페. 저희 그 다음 네이버인데. 뭐 그거? 얼굴 물 들어요. 이 정도는 안 들어. 좋아. 나 앵그라프로 확 지나가버리네. 우진이입니다 여러분. 우진이가 옆에서 밖에서 피자랑 콜라 먹고 있어요. 어이씨? 응, 진짜 어이씨. 여러분, 아직도 혹시 그, 이거 안 되나요? 오빠 나도 생일이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되는구나. 아 그럼 케이크 보여달라고요? 응? 이런 케이크입니다. 응아 사진 에빈이 줄 거 맞지? 그럼요. 저 진짜 여러분. 근데 이거 아침에 찍었거든요. 이거를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이거를 아침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막 한 엄청 아침이었어.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찍고 라디오가 있었나? 이걸 찍고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를 하고 돌체 파티를 갔답니다. 아침에는 웅라이몽이었고 그 돌체 파티에서 제가 사진 예쁘게 찍은 거 올렸었잖아요. 밤에는 그렇게 뭐지? 변신해가지고 사는 그 인간이었어요. 분장 지우는데 힘들었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밀면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편했어. 도라이몽의 이중생활. 도라이몽의 이중생활함. 진저에일 생각만 별로 안 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만 하나도 안 나. 공모 다시 할 생각 있나요? 네. 그리고 인가 내일이죠? 내일은 사후를 찍어놔가지고 저희가 베트남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후를 찍어놨는데 복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복머 머리를 하고 사후를 찍었었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에. 그래서 복머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영상 무대. 너무 브랜드 보이는 거 아니야? 연락 주세요. 인간 생활을 많이 하래. 이거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다 쓰고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마가 너무 맛있다. 왜 도라에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지 궁금해라고 하시는데, 헐 뭐야 잠깐만. 안 지워져. 손이 안 지워져. 나 내일 베트남 공항 가면 어떡해. 어떡해. 손이 안 지워져. 비누로 하면 지워져. 어? 비누로 하면. 아 그래? 그러겠지. 먹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비누로 하면 지워질 거야. 비누로. 어디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이게 여기 몸에 이렇게 막 착색되고 그러면 쓰나? 안 돼. 아니 괜찮아. 만약에 제가 내일 공항 아 찔하다. 괜찮아요. 내일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파란 거 아니야? 이렇게 얼굴도 파랗고. 지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화장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따가 그 뭐지 숙소 가서 그냥 빠르게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 내일 베트남 가요. 내일 베트남에 그게 있어가지고 공연이 있어가지고 베트남 갑니다.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진아. 조심히 가. 야 그거 보면 뭐 나오냐? 우진이는 갔습니다. 뿅망치는 항상 있어요.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자여가지고 뭐 그냥 그 뭐지 똥망치도 있고 많아요. 뭐 되게 뭐가 많아. 그 회사의 그 가수야. 그 회사의 그 가수. 안녕. 댓글 보이면 보인다고 할 줄 알았어. 보입니다, 댓글. 오늘 유나이트의 현승, 네, 맞아요. 현승 친구도 생신이신 것 같더라고요. 생일이 똑같아요. 브랜뉴의 아이돌이 둘과 똑같아요. 아, 왜 웅이 자꾸 혼자 웃어요. 우리 안 껴주고라고 하시는데 껴줄 수는 없어. 우진이가 되게 못난 얼굴을 이렇게 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 간 것 같아 이제. 응아 비니 파는 거 나는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얼아 그래도 얼굴 착색은 돼도 되는데 이거는 좀 이건 좀 슬픈 거 같아. 여기 안에가 여러분 여기 안에가 난리예요. 저 지금 피났어요. 지금 할로윈 분장한 것 같아. 이거 할로윈 분장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지금 할로윈 분장했어 나 지금. 지금 지금. 근데 이렇게 물들어도 예쁠 것 같긴 함. 예쁠 것 같은. 힙해. 힙스러워. 아, 괜찮아.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저는 생일 에디션. 아, 맞다. 저희, 저 브이앱 하기 전에 엄마랑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엄마가, 뭐지, 에비뉴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울었어 이래가지고 또 울었어 이랬어. 에비뉴들이랑 다 같이 울었어. 그래서 뭐 다 죽었어. 뭘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울었어. 무서워 죽겠네 이랬어요. 왜 우십니까? 좋은 날인데. 어머니가 그 생일 카페를 가셨더라고요. 아 무섭잖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 생각하면서 우는 게 무섭잖아.
어머니가 낳아주셨기에 제가 있죠. 네. 아, 감동적이라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곧 10월 15일 10시 15분이 됩니다. 곧이에요. 웅이 생일날 웅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신난다. 다 같이 웅이실을 외쳐보아요. 웅이씨! 우진아, 웅이씨! 갔나봐. 웅이씨. 어이씨. 웅크람보시, 웅이월드시, 네코웅시, 다운이 삼촌시, 대전의 아들시, 전언이언시, 날로웅시, 별빛웅시,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하웅롱씨! 또 뭐 있죠? 어, 또 뭐 있죠? 아. 어? 브랜뉴 공주씨. 움파움파씨. 움파움파씨 나와. 전달달씨. 웅이 요즘 응답하라 해요? 아니요. 아, 일본어 공부해요? 그럼요. 일본어 공부는 항상 하죠. 끝났다. 무시할게요. 방금 우진이가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시래요. 무시할게요. 가볍게. 움파움파시라고도 했거든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아, 웅카추시야. 웅이 키 큰데 라고 하시는데 나 키 큰데. 오케이, 다 먹었다. 여러분들은 10월 15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예빈이랑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브이앱 끝나면 뭐지? 어머니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묵고 계신 호텔에 잠깐 가서 어머니 얼굴 뵙고 형도 보고 그렇게 하고 숙소 가려고요. 내일 또 일찍 베트남에 가야 되니까 잠깐 얼굴만 뵙고 들어와서 씻고 자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알바 끝나고 집 가는 중. 알바 끝나고 제 브이앱을 이렇게 보시는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한 개만 더 쓸까?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이게 잘 안 나와. 두루루루루 이 편지는 역사에서 시작돼요.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우린 회전목마. 한 개만.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돌고 돌아 우리는 회전목마. 꼭 다시 만나. 꼭 다시 만나는 세계. 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편지는 역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우린 회전목마, 꼭 다시 만나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질문이 됐죠. 여기다가 답을 적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개는 초성으로만 적어볼게요. 재미를 위해. 풀시면 꼭 공카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못 풀겠지. 킹 안녕. 이렇게 썼습니다. 아,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썼구나. 아, 근데 말 안 하면 내가 못 써.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어. 어머, 어떡해. 전혀 몰랐어. 이렇게 썼. 근데 혹시 모르지, 이거를, 이, 뭐지? 이 라이브를 안 본 사람들한테 갈 수 있지. 아, 캡처를 해서 올려야 되는구나. 그럼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6단. 짜잔. 나머지는 진중하게 한번 끝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보다. 진짜 바보네. 진짜 바보다. 어, 진짜 바보네. 바보래. 진짜 바보다. 사이킨 오버했던 이용고 때 하루 때. 사이킨 오버했던 이용고와, 에, 나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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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모라는 단어 외웠습니다. 나츠모, 나츠모. 탈모라는 단어입니다. 나 이제 들어왔는데 얼굴 왜 그래? 이 케이크가 갑자기 막 하더니 내 얼굴로 팍 이렇게 왔어. 뭔가 나 폰 몰래 보고 있어. 이 시간에?
토요일인데? 탈모를 왜 외웠어요 하시는데, 나트모를 왜 외웠냐면 그 뉴스를 제가 일본 뉴스를 뭐지 공부하려고 이게 리스닝을 하는데 탈모에 대한 뉴스였어요. 근데 뭐 나츠모노 뭐 나츠모노 요보 호호 뭐 이렇게 막 예방 방법 뭐 이런 거였는데 나츠모가 뭐지 도대체 뭘 예방한다는 거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탈모더라고요. 그래서 나츠모를 외웠습니다. 요보 호호 막 이렇게. 뭔가 케이스 자랑해주라고 하시는데 얘는 뭐였지? 아 오늘 왜 그러냐? 이거 제가 샀어요. 8,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 아니 제가 케이스가 원래 그 뭐지? 곰돌이 있고 베이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게 오래 썼어 잖아요. 그래서 막 떨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막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당장 아예 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려가지고 사가지고 꼈습니다. 귀여워요. 공룡 친구들 있어.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얘 목 길에 누구지? 브라키사우루스 아닌가?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 저희 직원분 중에 공룡에 빠삭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이거 티라노사우루스고 브라키오사우루스고 막 트리케라톱스고 막 외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야 이 사람? 싶었는데 방금도 브라키 오 뭐야 이 사람? 공룡에 빠삭한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머리 요기 안에 옴브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룡에 미쳐가지고 공룡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공룡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이랑 아니 그러니까 그림 있잖아요. 그거 아니 근데 저 근데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진짜 핫했잖아요. 저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도파민 중독자들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다니까. 그 그림 누가 그린겨? 라고 하시는데 그 공룡 박사님이 그리셨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활동 잘 끝나는 거였는데 활동이 또 잘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관심사는 내 생일이었고 내일은 베트남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남자 호감. 저는 근데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좋아하는 케이크 뭐야? 저는 이거 케이크. 저 초코 케이크 좋아합니다. 초코 케이크. 그래서 초코 케이크로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이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찌부가 됐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웅이 진짜 분홍색을 잘 어울려. 그쵸? 제가 또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왔고 장준이한테 축하 메시지 받았냐고 하시는데 그럼요. 장준이 축하 메시지 해줬죠.
제 그래도 친한 친구들은 다 보내줬어요. 웅이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그래. 하나, 둘, 셋. 근데 진짜 우진이 너무 고맙지 않나요? 우진이가 또 뭐지? 저 혼자서 또 이거 초 분다고 숙소에서 자욱바람으로 이렇게 와주고 또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진짜 천사인 것 같아요. 저 또 영화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한번 또 봐줄게 보자 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진짜 착한 친구. 밖에서 안 들리셨겠지? 당연히. 역시 우진이 진짜 착해요. 다들 멤버들 다 너무 착해.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제일 빨리 축하해준 친구는 동현이. 동현이가 바로 축하해줬고. 그리고 뭐지? 대위는 왜냐면 대위는 그 어제 스케줄 끝나고 바로 잤어. 그냥 바로 자더라고. 그래서 대위한테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씻으려고 딱 나갔는데 대위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가 아 형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전 딱 일어나는 상태였거든요. 아 고마워 이러고 이렇게 안고서 씻고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다 엄청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려고. 다들 엄청 축하해줘가지고 진짜 행복한 생활을 아 생활이래 행복한 생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비뉴한테도 축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축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서 잘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이니까 응원해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는 결과 있으시기를. 곧 수능이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않고 페이스대로 잘 준비하시길. 웅이 진짜 돈 많이 벌고 행복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웅이 공카에 올라온 수가 그럼요 다 있죠. 공카에서도 많이 좋아 그 뭐지 축하해 주시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빠 수능 얘기 이제 미안해. 일본에 공룡 박물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시는데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공룡 박물관이 있다고. 항상 행복하기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거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보답하는 좋아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바이바이. 아이시테마스. 안녕. 너무 급하게 끊는 건가? 그쵸. 너무 급하게 끊는 것 같긴 해. 근데
저도 진짜 에비뉴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제 생일이 남았는데 여러분도 1시간 반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함. 오빠 조금만 일하고 재벌 1세대 라고 하시는데 좋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예, 조금만 일하... 아니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생일 선물 못 줘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봐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생일 축하해라고 해주는 게 진짜 생일 선물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도 잘 다녀와. 베트남 정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멤버 4명 모두 재밌게 무대하고 다시 한국 올게요. 내일 조심히 갔다 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희 없는 한국 내일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네, 밥 잘 먹고 네. 저도 저번에 나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천지연 관리 잘못해가지고 밥 막 1일 1식 하고 그래가지고 1일 1식도 말 1일 1식이 진짜 조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진짜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요즘은 또 잘 먹고 있어서 다시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굶지 말고 간단한 거라도 많이 먹으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쉬실 거 아니에요.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